조선인민군 청참어부 대변인 성명에 접한 저는 이명박 육족 패당의 특대형 도발 행위에 격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히스테리적 발작이며 언민족을 경악케 하는 동족 대결의 국치입니다. 우리는 공화국의 저름을 민족 공동의 저름과 명예로 간주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진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하여 지켜낼 것입니다. 남조선 기리당국은 최악의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주모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지른 대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빈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 기리당국은 특대형 도발 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정식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공식 담보해야 합니다.